안녕하십니까. 오늘 죄송합니다. 박수 치셨네. 제가 많이 빠졌네요. 흥미로웠던 1부가 끝나고 이제 지루한 2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2부는 저를 포함해 3명의 발제자가 앞에서 나눠주신 이제 웹툰의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영화 또는 영상물에 관한 저작권, 저작권자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나누고 또 여기 프로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진행은 짧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진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발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나오셔서 첫 번째 주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본범의 6촌에서 일하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 제 발제는 한 10분 정도 될 거고요. 네, 그 범위 내에서 영상 창작물의 저작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스타 작가님 다 가시고 네,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그 첫 스타트를 제가 끊기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하지만 뭐 중요한 일이니까 네,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뭐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유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 예. 우선은 저작법상에 영상물의 저작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마 그 저작권법을 열심히 들여다 보신 적은 없을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저작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 시간에서 얘기했었던 그 저작자에 대해서 사실 저도 플로어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끼어들었다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의 제2조에서 여러 가지 저작권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선 저작물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AI가 만든 것들이 저작물이 되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인간이 만들어야 되고요. 저작물은 그리고 이제 인간의 사상과 감정, 단순히 사실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상과 감정을 담아서 표현한 누구 걸 베끼지 않은 최상의 창작성이 있는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웹툰도 당연히 저작물에 포함될 거고요.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는 영상 저작물,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영상들도 당연히 저작물에 포함됩니다. 예, 포함되고 그 저작물을 만든 사람, 그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권법 2조 제2호에서 저작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저작자 혹은 작가, 그 다음에 뭐 감독 이런 분들을 통칭해서 부를 말이 저작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것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저작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저작자가 가지고 있던 저작권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작 인격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작 인격권은 여러분 인격권이 뭐냐면 성명, 초상 이런 거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격에 관한 권리잖아요. 다만 저작 재산권은 여러분 그 소유권처럼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권리예요.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을 들으시니까 벌써 졸리시죠. 그렇죠? 네. 그 저작권법 2조 13호에 보시면 영상 저작물을 이제 추가로 더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상 저작물이 뭐냐면 연속적인 영상, 여기 보면 음의 수반적을 가리지 않는다는 그 음악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영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영상을 여러 기계 장치에 의해서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혹은 음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영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저런 것들을 창작하신 분을 영상 저작물의 저작자로 보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네. 어렵지 않은데. 그러면 영상 저작물을 창작하고 제작하는데 관련된 당사자들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네. 뭐 여기 이제 그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보시면 당연히 감독님들이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독님들과 함께 촬영하신 촬영 스태프분들이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첫 번째 시간에 오셨던 원작 저작자분들이니까 관련된입니다. 네. 창작에 기여한다기보다는 우선 관련된 분들을 제가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촬영 스태프, 그 다음에 원작 뭐 웹소설이 될 수 있고 그냥 소설이 될 수 있고 웹툰이 될 수 있겠죠. 그 원작 저작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나리오 작가님들이 당연히 계시겠죠. 그 다음에 제작 지원을 하시는 제작자분들이 당연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창작에는 바로 관여하지 않지만 유통이나 이런 데 관여하신 분들이 또 있겠죠. 아까 얘기 나왔던 OTT나 방송국, 영화관 이런 데들이 이제 유통과 관련된 주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당사자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저작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작물을 창작한 자인데 영상 저작물, 영화라고 하면 영화의 제작, 감독, 연출, 촬영, 미술 등을 담당해서 영상 저작물의 전체적인 형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가 그러면 그 영상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죠? 네. 아직까지 네. 잘 따라오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감독님이랑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감독님 외에도 영상 저작물을 만들 때 일부 기여를 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은 저작자의 영상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전혀 어려운 게 없으실 거예요. 근데 해외 입법례를 볼게요. 해외 입법례는 저작권법 내지 저작권법과 유사한 법령에서 대부분 디렉터라고 써있는, 저는 영어를 잘하지 않지만 디렉터가 아마 감독일 거예요. 그래서 디렉터라고 써있는 감독님들은 대부분 저작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해석에 의해서 보고 있건 아니면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건 감독님들은 저작자라고 보고 있어요. 영상 저작물에. 그 다음에 스크립 라이터가 되어 있는 각본을 쓰시는 분들, 시나리오 작가님들도 여기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금 명시적으로 저작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음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그 외의 분들, 스태프분들도 포함된다고 보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게 해외의 입법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세 가지 정도 기재해 놨는데, 우선은 감독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작가 이런 분들을 저작자로 추정하거나 아니면 예시하는 법안을 두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대로 해외에서는 사실 그렇게 정하고 있는 법률들이 있고, 감독님이 사실 저기 보면 추정이라는 거는 추정과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하면 사실 법원에서는 그 반대되는 사실로 그 감독이 저작자가 아니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추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간주하는 게 아니거든요. 간주는 웬만하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근데 추정은 뒤집을 수 있어요. 반대되는 사실. 근데 우리 지금 업계에서는 감독님들이 영상 저작물을 저작하는데, 창작하는데 기여한다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추정이 되잖아요. 크레딧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추정되는데, 감독님이나 그 외에 몇 분, 그러니까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을 창작자의 일부라고 추정 내지 예시하는 법안 자체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나리오 작가는 영상 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나리오 작가는 시나리오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작권을 가지겠죠. 근데 시나리오 작가들 중에서도 뭐 이거는 이제 드라마든 영화든 예능이든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작가분들이 관여한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시나리오 작가가 만약에 영상 저작물을 창작하는 관여에서 관여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분도 저작자로 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감독은 실현자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오해고, 감독님이 출연하시면 실현자가 되겠죠. 네. 감독님이 출연하시면 실현자가 되는데, 감독은 사실 영상 저작물 제작한, 창작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실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요 세 가지는, 혹시라도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오해를 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법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 겁니다. 이해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저작권법은 100조의 영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라는 제목으로 해서 저작권법상 저작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아까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고, 저 규정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영상 제작자와 제작자는 이제 투자하신 제작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 제작자와 영상 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입니다.
입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영상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에요. 취득한 경우 특이할 게 없는 한 그 영상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권리는 영상 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을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워졌죠 이제. 법률이 예, 어렵습니다. 보시면 영상 제가 이게 하나씩 끊어서 다 말씀드릴게요. 영상 제작자와 영상 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 누구예요? 제작자와 내가 이 영화를 만들기로 협력하겠다고 약정한 자 누굴까요? 주로 감독님이죠. 그렇죠. 감독님이잖아요. 보시면 영상 저작물의 제작, 감독, 연출, 촬영, 미술 등을 담당하는 자 모든 스태프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혹은 뭐 배우들 이런 분들이 내가 영상 제작을 할 건데 제작자에서 영상 제작을 할 건데 내가 거기 감독으로서 아니면 뭐 스태프로서 가서 영상 제작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협력할 것을 약정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걸 약정한 자예요. 제작사랑 제작해주기로 약정한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약정한 자가 그 영상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당연히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그 창작에 기여하는 사람 저작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그래서 취득한 사람이에요. 취득한 사람. 우리가 저작권은 여러분 다른 권리처럼 등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들면 자기한테 그냥 생깁니다. 웹툰 작가가 웹툰 그리는 당연히 저작자가 되는 거고 내가 이걸 뭐 저작권위원회에 신고하고 등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 가져요. 여러분이 처음에 그냥 독도에 가서 혼자 만드셔도 다 그 창작하면 자기가 되는 겁니다. 예,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영상 저작물에 대해서 감독님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작권 취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감독님이죠. 거기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감독님이에요. 그 감독님이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감독님이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도 지금 감독님이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이하게 없는 한 영상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권리는 영상 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을 추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양도받아요? 제작사. 감독님이 취득했는데 누가 양도받는다고요? 제작사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추정하는 대상이 되는 권리는 영상 저작물을 향후에 만들고 나서 이용을 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말해요. 이용하려면 무슨 권리가 필요해요? OTT로 태워야 되니까 전송권이 필요할 거고 방송해야 되니까 방송권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뭐 올리거나 하려면 복제를 해서 배포해야 되잖아요. 복제, 배포, 공개상에 방송 전송하는 그 권리들을 누구한테 가는 걸 추정한다고요? 감독님이 아니라 제작사. 그쵸? 그게 저작권법 100조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100조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문제점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저 권리를 제작사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언제? 특이하게 없으면. 특이하게 없는 한 추정합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감독님은? 저작권을 보유하려면. 특약을 해야 돼요. 그럼 특약을 할까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 네.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10분을 에, 그 의미 있게 쓴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작권법을 뭐 개정하자라는 움직임들도 있고 한데, 보시면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예. 네. 그 소위 말하는 매절 계약을 통해서 감독님이나 그 영화 제작에 실제로 창작에 기여하신 분들의 권리가 제작사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감독님들이나 어쨌든 창작에 기여하신 창작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그 단계에서는 보상을 받겠죠. 왜냐하면 연출한 거에 대한 대가, 스태프로서 참여한 거에 대한 대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대가를 받으시겠지만 그 이후에 넘어가서 제작사가 제작을 마치고 뭐 그것을 소위 말하는 1차 방영을 통해서 방송이나 아니면 영화관에서 튼다고 하고 틀고 나서 뭐 넘어서 OTT에서 세계 각국에서 만약에 배포가 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매출이 발생해도 그거에 대해서 감독님들이나 창작자분들은 더 이상의 추가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작권법 100조에서 특이한 게 없으면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작권은 저작인격권이랑 저작재산권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저작재산권이 어디에 갔어요? 제작사에 간 거예요. 이제 감독들이 감독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저작인격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작인격권은 재산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어떤 작가님들이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크레딧을 올려달라거나 내 작품을 바꾸지 말라거나 이런 정도의 권리이지 그걸로
나온 매출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가진 거 아니에요. 그건 재산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국회 가서 이렇게 그 감독조합에서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에서 지지를 선언하고 하시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영화나 드라마의 업계 현실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10분이 아마 다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마지막 페이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작권법은 그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이기도 하지만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저작물을 전달하는 사람도 역시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세 가지 주체들을 다 보호하는 법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권리자, 이용자, 그리고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그 유통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뭐 OTT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가수 이런 사람들도 전달하는 사람이거든요. 저작물을 전달하잖아요. 가수가 없으면 여러분 음악 들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가수, 그 다음에 방송부, 그 다음에 뭐 음반을 제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전달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권리자도 보호하고 그 저작물을 향유하는 이용자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으면 하나라도 무너지면 결국에는 저작권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시면 창작에 대해서 공정한 보상을 해야지 공동인들이 비롯한 창작자들이 창작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창작이 허락이 자꾸 일어나야 수준 높은 창작물이 지금처럼 계속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수준 높은 창작물이 탄생하면 여러분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작물을 풍요롭게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또 매출에 대해서 뭔가 보상이 되고 하면 또 보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름다운 현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미래인데 지금 현실은 네,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전달하러 네, 제가 이번에 발제를 맡은 것 같고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10분이라는 발제 시간이 비현실적인 시간이에요. 네, 양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뭐 저작, 영상 저작물, 그리고 뭐 저작권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맹점에 해당하는 특약을 내줄 수 없는데 특약을 내줘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 한국 영화 이 현장에서 이 저작권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송혜영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제를 맡게 된 송영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워낙 쉽게 제가 저도 어려웠던 거 굉장히 잘 이해한 것 같은데요. 저작자, 저작권에 대한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동안 한국 영화계에서 저작자 혹은 저작권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후에도 본격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일도 있었네요. 그거를 소개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발제를 받고 먼저 검색을 조금 해봤는데요. 어찌 보면 요즘의 현실을 바로 알 수 있는 하나의 제가 볼 때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설문을 하나 찾았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블로그에서 실시했던 댓글 이벤트예요. 뭔가 상품을 주신다고 하고 댓글을 달아달라는 이벤트였는데 질문은 다음 중 영화의 저작자는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투표 기간은 이랬고요. 보니까 178개의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들을 통합해보니까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일단 제일 첫 번째 58%의 답은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52%는 감독, 23%는 영상 제작, 가로 열고 편집자 겸, 그리고 7%는 연기자, 시연자라고 얘기하는 분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었는데요. 재밌는 거는 선택지가 딱 4개였습니다. 이렇게 4개였고 이 4개 중에 답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중복 대답할 수 있었고요. 저는 이 설문을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현실을 조금 일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 감독, 연기자 정도까지는 우리의 저작자 혹은 저작인접권자로서 우리가 그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분들이고요. 사실 제작자도 마찬가지긴 하죠. 근데 저렇게 가로열 편집자가 들어가는 순간 스텝을 얘기하는 건지 소위 기획, 제작, 프로듀싱을 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건지가 헷갈리시더라고요. 제가 댓글들을 보니까 그래도 고무적인 거는 다 아니에요.
한 명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기 지금 퍼센트를 보시면 100% 훌쩍 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동 여러분들을 선택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헛갈리는 혼재되어 있는 저작권자 혹은 저작자에 대한 인식 더불어 그래도 이렇게 공동 저작물이라는 인식들을 영화에 대해서 갖고 계시구나라는 생각들 동시에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검색을 좀 해봤는데 여러 기사들이 아무래도 검색에 걸리겠죠. 굉장히 수많은 기사들 중에 각기 조금씩 다른 어떤 어조를 갖고 있는 기사들을 몇 개 추려봤는데요. 일단 보시면 어쨌든 가장 많이 보이는 건 뭔가 돈과 관련된 기사, 저작권, 물론 저작재산권에 대한 얘기겠죠. 흑자를 내고 적자를 내고 그리고 뭔가 침해 본격 대응하고 그리고 뭔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1128억짜리 폭풍이 터진다 이런 무시무시한 제목까지 보는데요. 뭔가 돈과 관련된 입장, 돈하고 상관있대라는 입장도 있고 더불어 두 번째 있는 저작권은 없나? 이런 식의 지금 조금 전에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뭔가 돈은 벌리고 있나 본데 이분들은 못 벌고 있다 보네 라는 거를 기사 제목만 봐도 살짝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대략 먼저 한번 정리하고 시작해보자면 일단 가장 많이 보이는 이슈는 아마도 저작권 침해 이슈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해야 된다. 관련 교육도 아마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부터 시작해서 영화 관련 교육을 하다 보면 저작권 혹은 초상권 등의 교육도 하게 되고 또 조금 앞서도 보셨지만 이런 침해에 대한 뉴스도 많이 보게 되고요.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돈이 되는 권리인 것 같아 라는 식의 인식들 권리 이미 퍼져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건 그런데 그 권리를 누가 갖고 있을까? 그래서 저작자들이 갖고 있는 권리가 맞을까? 이런 부분들을 아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인식하시고 이런 자료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언급을 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제가 좀 시적인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라진 저작자라고 붙였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라진 저작 재산권자, 저작권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저작권법 내에서도 원저작자 혹은 뭐 최초저작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작자가 권리까지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령저작자 같은 물론 인격권은 확보를 하고 있지만 뭔가 조금 권리의 일부가 사라진 사람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오늘 뭐 깊이 얘기한 자리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영화 보면서 일반 대중들도 습관적으로 감독의 의도가 뭐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영화 제목을 적을 때도 바로 열고 감독이 좀 적고 연도도 적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감독을 비롯한 창작자들이 만들어내는 공동 주장들이라는 것 인식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저작자가 가져야 될 권리까지 다 갖고 있는 온전한 저작자인지 그분들은 지금 어쩌면 사라진 분들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침해 논란부터 시작해서 뭔가 개선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요. 오늘 길게 얘기는 못하지만 사실 과거에도 자막에조차 이름이 못 올라가는 실제로 감독을 했지만 다른 사람 이름이 올라간다거나 실제로 제작을 했지만 다른 제작자나 회사 이름이 올라가는 유명 제작 같은 관습도 있었고 뭐 지금보다 더욱 저작자에 대한 인식이 약했을 때 그랬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한국 영화 제작자들이 아무나 영화사가 될 수 없었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등록을 받아야 제작사가 될 수 있고 이런 가운데서 실제로 영화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등록된 혹은 허가된 영화사의 이름을 빌려서 제작을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름을 제대로 올리지조차 즉 인격권조차 갖지 못했던 분들도 사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모로 우리나라 한국 영화에서 저작권 혹은 저작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사라진 분들, 투명인간인 분들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첫 번째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양도 관행입니다. 물론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작권법 상에서도 아예 법령 그 상에서도 양도한 걸로 추정한다 라든지 양도가 되어버렸죠. 근데 사실은 문제는 거기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 영화 제작 현장에서 꽤 많은 경우 그렇게 양도받은 창작자의 저작권이 제작사를 통해서 다시 양도가 되죠. 보통 투자 매개사에게 양도가 되기도 하고 아예 OTT사로 양도가 되기도 하고
드라마 쪽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외주 제작을 했던 경우에도 물론 모든 케이스는 아니겠습니다만 꽤 많은 경우가 방송사가 모든 저작권을 가져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왔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양도의 끝은 어디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 그 층층이 반복되는 양도의 반응이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 개정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여러 이런 양도 관행들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양도 관행은 아까도 말씀주셨지만 일단은 영화가 완성돼서 유통이 되고 판매가 되고 상영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너무 많은 공동 저작자들에게 일일이 의견을 물으면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양도일 수도 있긴 한데요. 이게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모든 권리를 다 영구히 가져가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문제겠죠. 지금은 과거 대비 그 부가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고요. 물론 한국 영화계는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지나치게 극장 매출 의존도가 높았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거의 뭐 7, 80%가 극장에서 매출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센티브 계약을 통해서 흥행이 됐을 때 내가 돈을 좀 받으면 되지 정도에 끝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후에 해외 시장이 넓은 것도 아니었고 방송 시장이 컸던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굉장히 환경이 바뀌어서 점점 극장 매출의 비중도 줄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글로벌 OTT를 통해서 전 세계로 또 영화가 영상 제작물들이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식적으로 또 현장의 관행적으로도 바뀌어야 될 어떤 저작권 관련해서는 바뀌어야 될 것들이 매우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그런 양도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은 아니었고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지나치게 보상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 법률적으로 사실은 이런 양도가 부정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이라든지 그에 대한 어떤 대가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작권법상 영상 저작물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처럼 어떤 조합 단위로 혹은 단체 단위로 각각의 어떤 OTT 혹은 방송사들 이런 곳들과 협약을 맺어서 그 저작권자는 아닐지 몰라도 다 양도했지만 아닐지 몰라도 뭔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도 아니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집회양면의 상황이기도 하고 설상 가상 적인 상황들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아시다시피 사실은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주로 그 저작 재산권은 양도했을지 몰라도 인격권처럼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인 보상권들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보상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서도 해외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지만 오히려 황동원 감독은 오징어 게임에 대본을 쓰고 연출을 한 이후에 한국에서는 물론 나중에 인센티브를 좀 받았다고 하지만 법적인 절차에 따른 보상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해외에서 들어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스페인 넷플릭스는 국내법에 따라서 지급들을 하고 있고요. 가장 쉬운 일은 아마도 음악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음악 저작권자들이 작사가 작곡가들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쳐도 비록 금액은 적을지 몰라도 어떤 스탁 단체들 통해서 돈을 받고 있듯이 꼭 돈이 아니라도 그런 대가를 받고 있듯이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면 사실은 꽤 많은 나라에서 이런 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와 같은 대학에서 근무를 하시는 김영준 노영건 감독님께서 제가 이제 이런 발제 준비한다고 하니까 자신도 돈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밌었던 거는 흥미로웠던 점은 지금 몇 년 동안 이제 영화 감독 조합에서도 해외에서의 그런 보상금들을 국내 감독님들 작가님들한테 드리는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그거와 무관하게 돈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연범은 공동제작사가 뉴라인 시네마였고요. 그리고 전 세계 극장 외 매출은 이 뉴라인이 갖고 있었더라고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 가능했던 걸로 보이는데 제가 그 메일들을 읽어보니까 미국 영화 감독조합을 통해서 오늘 다루신 거고요. 유럽에서 발생한 foreign register,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발생한 어떤 저작 보상금을 주는 거다라고 연락이 왔고 한 10년치를 한꺼번에 가셨어요. 그동안 연락 왔을 때는 뭔지 몰라서 무시하셨다가 지금 한꺼번에 가셨는데 한 400만 원 정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메일에서 있었던 링크를 타고 들어가 봤더니 미국 영화 감독조합의 비회원
사람이 돈을 받아가는 그런 링크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증과 뭐 통장과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면 오는 식으로 그 후로도 돈이 더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유럽 지역에서 방송되거나 하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걸로 보이고요. 아마도 유사한 사례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저작자들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 혹은 보상 개선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만의 지금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꽤 많은 노력들이 다방면에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당장은 감독조합도 최근 5년 동안 그 해외에 지금 어느새 사라지고 있죠. 사라지고 있는 한국 감독 혹은 작가에게 지급된 보상금들에 대한 이것들을 찾아오기에는 법도 필요하고 법이 개정될 필요도 있었고 하는 노력들도 있었고 조금 더 넓게 보면 그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 특히나 대기업의 수직 기여가 당시 한 10여 년 전에 워낙 그 영화 제작 현실이 너무 그 어렵다 제작 그 스태프들의 처우도 너무 열악하다라는 얘기도 많았었고 그 과정 이후에도 많은 사실 표준계약서를 만든다거나 여러 단체들이 같이 협업한다거나 상생계약을 뭐 발표를 한다거나 하는 식의 노력들은 사실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관련 법안도 지금 개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되어 있죠. 최근에 뭐 소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 그동안 국내에서 제작사와 투자백사와 뭐 이런 식의 관계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면 이제는 다국적 그 OTT 업체까지 가세가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그 역학 관계가 복잡해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실은 뭐 AI가 됐던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저희가 지금 상상을 못하는 새로운 어떤 플랫폼들이 등장할 수도 있겠죠. 넷플릭스 이후에, OTT 이후에 또 새로운 영화 보는 방법들, 영상을 보는 방법들이 지금 등장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 생각한다면 더더욱 저작자, 또 그 저작자가 반드시 모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대응한 적절한 어떤 보상들이 이어진 시스템 등등이 법적으로나 우리 인식적으로나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물론 지나치게 창작자 중심으로 생각할 수 없겠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자본 중심으로 생각할 수 없겠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대중 중심으로 생각할 수 없겠죠. 하지만 모두가 그래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그 개선점들을 위해서 고민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제 차례니까요.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제 끝나고 우리 바로 우리 발제자님과 우리 토론해주신 감독님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 토론 시작 즈음에 우리 오기환 감독님께서는 특별히 발제를 안 하셨기 때문에 먼저 의견 한 5분 정도 말씀 듣고 저희는 뭐 플로우의 질문이라든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전에 소개해드린 인하대학교 노철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제할 내용은 프랑스 관련된 사례 위주입니다. 차례는 대략 이렇게 준비해보았고요. 지금 몇 가지 내용을 제가 일부러 거기 자료집에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 수업에서 자주 모든 걸 다 공개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숨겨놓은 것이니까요. 이걸 보셔도 되고 딱히 안 보시고 그냥 발제물을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개봉한 나이키 관련된 영화였고요. 이 영화의 연출과 제작은 베네플렉이 맡았고 제작은 아마존 스튜디오와 스카이댄스 미디어 등이 했습니다.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즈음에는 다른 미국 또는 영국 영화 유사하게 이러한 자막이 써져 있습니다. 뭐 영어 다 잘 하실 테니까 순식간에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노랗게 표시한 부분을 이렇게 노란 부분으로 제가 번역을 해두었는데 어떤 내용이 적혀있냐면 저작권 및 기타 법률에 대해 스카이댄스 프로덕션 및 회사들은 본 영화의 저작자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런 형태로 대부분 영화의 뒤에 저작권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
제작자에게 있다 또는 스튜디오에 있다라고 밝혀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의 사례를 우리가 창작자의 뭐 저작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사례를 우리가 굳이 참고할 수가 있는 걸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굳이 프랑스 사례를 실은 늘 하던 연구이군요. 네, 가져와 보았습니다. 먼저 프랑스에서 영화를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이야기이고요. 여기에서 프랑스에서 영화를 긴 상영시간 영화작품이라는 이상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영화 상영관에서 영사되는 시간이 1시간 초과하는 작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긴 상영시간, 짧은 시간, 상영시간에서 우리로 따지면 장편, 단편 영화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개념에서 영화 상영관에서 영사라는 기준이 쓰여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연비법에도 유사한 개념으로 영화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예전부터 장단편 영화, 뭐 롱메타주, 코메타주라는 표현으로 장단편 영화, 지금의 표현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긴 상영시간 영화 작품이라는 표현으로 길고 짧은 것만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프랑스의 아주 잘 짜여진, 뭐 우리가 흔히 누구나 인정하듯이 세계에서 가장 잘된 형태로 마련되어 있는 프랑스의 이 제작 또는 뭐 배급 상영 지원제도 안에서 영화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영화의 경우는 반드시 제작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화로 인정을 받아서 이 지원제도 안으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 상영작의 경우는 반드시 상영 비자를 받아야 영화 지원제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굳이 영화가 뭔지에 대해서는 딱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영화법상의 문제는 영화법에서 그러한 정의를 또는 지원제도에서 그러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 측면에서 이 영화의 정의는 조금 달라집니다. 프랑스의 저작권법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 법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저작인격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작인격권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받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해서 6항에 영화작품 그리고 시청각작품, 우리로 따지면 이제 영상저작물 또는 방송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작인격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영화와 시청각물이 저작인격권 측면에서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프랑스 쪽에서 저작권과 저작권 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도아도대하고 그리고 카피라이트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알고 계신 것처럼 이것은 불어로 저작권, 이것은 영어로 저작권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불어는 이 오드아흐가 영화의 author에 해당하는 작가의 권리, right가 되는 겁니다. 작가의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우리가 흔히 해석을 하고요. 이 영미권에서는 copyright, 즉 복제에 대한 권리, 복제권을 저작권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앞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바람에 실은 대륙법, 두아도대학에 해당하는 형의 큰 형태를 지금 갖추고 있고 영미법을 약간 차용하고 있는 형태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대륙법의 특징은 저작자의 일신정서, 그러니까 저작자의 온전히 속해 있는 저작인격권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저작권을 정신적 또는 도덕적 저작자 권리로 파악합니다. 영미법의 특징은 그 시작의 시작이 원래 출판업자의 권리고 이것에 대한 복제에 관련한 문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작권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 즉 돈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즉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영미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영화 예전의 이름으로 영화산업법전에는 공동저작자 규정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공동저작물로 규정을 하고 다섯 명이 공동 저작자에 해당한다라고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나리오 작가, 각색가, 대사 작가, 작곡가,
감독 이렇게 다섯 명이 공동 저작물인 영화의 공동 저작자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동영상 법전으로 바뀌면서 폐기가 되었고요. 동영상 법전에서는 이것을 다루지 않지만 지적재산권 법전에서 거의 유사한 형태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공동 저작자로 인정하는 시청각 작품의 저작자는 앞서 말씀드린 다섯 명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만약에 시청각 작품이 여전히 보호받고 있는 즉 저작권이 유지되고 있는 작품에 원 저작물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 해리포터 누가 지었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이 작품의 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이라면 한 명인데 만약에 원 저작물이 영화라면 다섯 명이 다섯 명이 또 추가되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작권 보호 기한에 해당하는 이 조항을 들여다보면 또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창작자가 죽은 후 70년간 유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저작물의 경우는 마지막 생존자의 시점부터 세상을 떠난 시점부터 70년을 계산하는데요. 여기에서 최후 생존자에 해당하는 공동 저작자는 앞서 말씀드린 5명 또는 6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시나리오 작가, 대사 작가, 작곡가, 감독. 여기에는 각색자와 원작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프랑스의 법으로 따지고 보면 가장 좁은 형태로 영상 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시나리오 작가, 대사 작가, 작곡가, 감독, 4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비례보상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저작권 법전, 지적재산권 법전 132의 25조에 따르면 뭐 내용은 읽어보시면 아실 것처럼 이 내용은 VOD나 IPTV, OTT로 배공된 작품의 수익에 대한 비례보상이 필요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만들어진 시점을 보시면 2016년 7월 7일로 되어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하우스 오브 카드로 본격적인 OTT 사업을 시작한 게 2013년입니다. 즉 넷플릭스가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만들어진 일종의 대안법이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31-5조인데요. 이게 바로 여기 핵심 조항,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이야기이기도 한 비례보상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초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해서 비례해가지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 비례해서 받은 돈이 생각보다 너무 적으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를 13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2021년 5월 12일입니다. 즉 우리의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최초 계약할 땐 이렇게 대박 날 줄 모르는 거죠. 초대박이 났으니까 훨씬 더 받아야 돼 라는 것을 프랑스에서는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법을 프랑스가 그냥 만들었느냐 이것의 원전이 있습니다. 즉 이 DSM 저작권 그리고 저작인적권 지침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뭐 DSM 지침이라고 말하는 유럽연합의 지침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시점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2019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에 기반하고 있느냐 96년 또는 2001년 유럽경제연합 EC라고 부르는 숫자가 이렇게 바뀐 건 불어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경제연합의 96년 2001년 을 거기에 나와있던 지침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18조에서 핵심 내용은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로 20조에서는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불균형적으로 낮은 비례보상을 만약에 받는다면 추가적이고 적절하며 공정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밝혀놓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비례보상이라는 표현이 본격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요. 2021년 5월 12일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131-2조였나요? 그것도 이 나라에 만들어진 것이었었잖아요. 이 프랑스의 지적재산권 법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비례적인 보상이라는 표현인데 방금 전에 보신
DSM 저작권 지침에서는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이라고 쓰여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다는 표현이 프랑스 법으로 넘어가면서 사라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계약 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비례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비례 퍼센티지가 거둬들인 수익보다 너무 적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창작자들이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해서 프랑스의 국무원에 이 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이 제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2022년 11월 15일 프랑스 국무원에서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결정문 1조에 따르면 저작물 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양도한 저작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대략 해석을 해보면 이런 내용인 겁니다. 저작물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과 저작자가 받은 수익은 기본적으로 비례관계를 매제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많은 돈을 벌면 점점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점점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말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라면 거기에 따른 이 비례도 크게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프랑스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 국무원의 결정이 2022년에 이루어졌고요. 이것은 2021년에 프랑스의 지적재산권법전 일부 개정 조항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의 지적재산권 이 법전의 조항들은 EU의 DSM 저작권 지침, 19년 지침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 DSM 지침은 96년, 2001년 지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지침은 또 어디서 시작하냐면 다시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1992년 프랑스의 지적재산권 법정 131-3조인데요. 여기에 써져 있었던 말이 비례하는 보상이었던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최초에 프랑스에서 비례보상이라고 적었고 DSM에서는 적절하다는 말을 추가했고 최근에 국무원 결정에서는 비례보상은 적절해야 된다라고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네, 이 영화를 보셨다면 이미 연식이 예, 1992년에 한국영화 탑10 작품들입니다. 조금 전에 프랑스에서 131-3조가 만들어진 게 1992년 일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의 그리고 세계의 영화 영상 산업은 급변했습니다. 그에 발맞춘 저작권 보호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랑스의 저작권 법전에 111-1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불어하는 철학 한번 읽어봅니다. 롱담드인다프로네스피 네, 이까지만 읽어보고요. 네,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작자는 모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배타적, 무체적 소유권을 취득한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오기현 감독님의 말씀 듣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실은 토론 자리 이쪽으로 몇 번 나와봤는데 원래 토론을 못하는 자리거든요. 발표 많이 하고 이제 항상 끝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건 굉장히 적절한 프레젠터들이셨던 것 같고 잘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천만 여왕족들 열몇 분이 이제 국회로 가서 이걸 바꾸자고 했을 때 모두 이제 사전 국회의원들 회의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모인 사람들이 이게 다급한 사람들이냐? 전혀 아니다. 그러면 이 천만 여왕족이 왜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 다 후배들을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앞 시간에 그 김양수 작가님이 했던 그 선제적인 선배들이 어떤 권리관계가 없죠, 전혀. 여기 영화신 계시겠지만, 우리가 무슨 술자리를 한번 안 하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암묵적으로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산업을 좀 보호하고 육성해야 될 거라는.
그런데 여기 지금 듣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영화과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저 때는 저는 영화과를 나왔지만 한 60%에서 70%가 영화 현장을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마 수치를 제가 감히 재단할 수는 없지만 20% 나가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면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지난 2019년도 기준으로 한국 영화사는 정점이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반복해서 생각하시는 분 많지만 사실 그때도 본질을 그때 2019년도 산업을 좋은 성과를 했던 분들의 평균 연령을 따져보면 그때도 45세 이상이었어요. 산업이라는 것이 25세에 정원의 꿈을 갖고 들어와서 45세 정도의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어떤 삶의 패턴이라고 생각해보면 30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한국 영화에서 지난 10년 동안에 30대 중에 유의미한 모든 작품을 변하려는 건 아니지만 저 세대에 비해서 유의미한 작품이 몇 편 있을까 상대적 평가를 한번 해보신다 생각하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 시대는 60%에서 70%가 현장에 나왔고 이 시대는 15%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 젊은 영혼들이 왜 영화로 안 올까요? 공정한 보상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 저 김영수 작가님 하신 것처럼 웹툰 웹소설은 탑티어들이 연봉이 100억이에요 여러분. 공정한 보상을 받고 아 보상을 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20대 노력을 하면 저 끝이 보이는구나 라고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방송 조금 나온 유명한 웹툰 작가님들은 다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영암동님들의 평균 연봉 1,8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영암동 조합에 500, 지금 한 40여 분 계신데, 최근 조사를 해봤더니 한 5% 정도가 50대예요. 이 산업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암동이 나와서 저작권법을 바꾸려고 이 난리를 치는 이유는 사실 현재 우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영화가 종속이 되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젊은 영혼들이 나와서 영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 홍콩 영화 이런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점이 다 있었죠? 다 사라졌습니다. 한국이 지금 정점이죠. 언제까지 정점일까요? 저는 5년 뒤에 한국 영화 산업은 어떤 생각입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 지금 그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의 신작들 데이터들 잘 있는데 한번 들여다보시면 집이 유입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산업이 있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 보상이라는 게 단순히 저작권법을 하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 영화계 선배들이나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영화계 미래를 위해서 이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래퍼들은 다 외제차 보고 다니고 연봉이 다 10억, 20억씩 되는데 영화감독들은 비슷한 노력을 하는데도 왜 1,800만 원일까? 그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 답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면 프랑스 쪽에서 한국의 단편 영화 감독님들을 위해서 돈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저 그 단편 감독님 아시는 분인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단편 영화 감독을 위해서 선진국이, 후진국인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선진국, 문화 선진국 역시 그런 선진국이고 참석자를 위해서 지금 노철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문화 선진국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이만 말을 짧게 끝냈습니다. 한국 영화 산업의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해주셨고요. 우리 플로어에이션 선생님들 의견 듣기 전에 두 분 발제자님이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아마 있을 것 같아서 두 분 이야기 짧게라도 한 번씩 듣고 현장으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어느 정도 얘기 다 했고요. 또 자료 보시면 제가 작성한 자료보다도 뒤쪽에 참고자료 적어놓은 것들도 보시면 아마 더 많은 내용들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다들 말씀하셨지만 사실 감독 혼자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큰 대기업 투자회 협사가 있다고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넷플릭스가 있다고 해서 모든 영상들도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반복되는 얘기지만 결국은 함께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들의 기여도를 몇 퍼센트 따지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어떤 청작하신 분들은 전혀 없는 걸로 보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앞으로 논의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 매우 많을 거예요. 어디까지 저작자를 볼 것인가,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보상을 해야 될 것이냐 등등이 앞으로 갈 길도 굉장히 많겠지만 일단은 이거는 돈으로만 되는 건 아니다. 사람으로만 되는 건 아니다.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야 되고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돼서 대결 구도가 아니라 함께 어떤 협력하면 협의하는 어떤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아니,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저 지금 다운 이상론으로 잘 정리해 주셨고요. 이 교수님 말씀드렸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 아까 하고 싶은 말은 좀 다 했고 최근에 올해 초에 이제 대치동의 SM에서 그 아이돌 학원이 생겼죠. 최근에 대치동에 웹툰 학원이 생겼습니다. 네, 드디어 대치동에 영화 작가,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랑 학원은 아직 안 생겼어요. 왜 그럴까? 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아까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그 프랑스에서는 30년 동안의 그 기간을 두고 많은 뭐 이렇게 논의를 해서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논의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꽤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최근에 올라왔던 대정안 중에 여러 사실 영화를 만드시는 그 창작자도 보호해야 되지만 음악을 만드는 창작자도 보호해야 되고 웹툰 만드는 창작자도 보호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는데 일부 예,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적절히 받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빨리 논의하고 조금 빨리 논의해서 그분들 먼저 보상을 받게 해주고 그 보상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방향성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셔서 혹시라도 관련된 논의들을 보고 그러시면 크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늘 창작자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도와야 된다. 모든 산업의 기반은 창작자로부터 시작한다. 라는 문제의식 공감하고 있고 논문은 왜 인정을 못 받을까? 연구자로서 논문은 왜 공짜로 계속 이용되고 있는가? 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그러면 혹시 현장에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주에 계신 토론자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손으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히 없을 것 같으면 저희끼리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영화계의 영화학과를 졸업하셨을 거고요. 물론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를 만드셨고 그것에 대해서 수익도 계약도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 작게나마 이렇게 수익을 받기도 하셨을 거여서 실은 이것에 관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계신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 생각하신 가장 큰 우리 한국 영화 산업의 이 창작자와 보상에 관련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이렇게 보상까지도 생각하기 전에 기본적인 걸 한번 생각해보면 제가 금전적인 돈 차기를 주저했었는데 앞에 앞 시간 보니까 돈 이야기 너무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아서 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저 때 제가 2001년도에 이정재 이영애 씨 나온 성불이라는 영화로 이제 연출 계약을 맺었을 때 그게 2천만 원인가 2,500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럼 2001년도입니다. 지금 2023년에 신감독들이 연출을 얼마 받을까요? 저 오기 전에 물어봤어요. 동일 영화감독도 정말 정렬한 이것 때문이 아니었지만 이런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아서 5천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영화감독이라는 일을 하게 되면 시나리오를 한 2년간 수거해서 4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평균 4년 연봉을 쳤을 때 5천만 원이면 4로 나누면 얼마일까요? 카카오나 네이버 신입사원 연봉이 제가 알면 7천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 중반에 20대에 들어와서 십몇 년을 준비해서 영화를 한 편 만드는데 보상을 이렇게 받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영화감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 산업이 나아질 수가 없죠.
앞으로 저거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예. 진입 단계에서부터 이런 좌절감을 안겨주는 산업이 어떻게 산업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문제고, 그 산업의 이게 기본 틀이라는데 그 뒤도 더 답답한 거죠. 그럼 이 5천만 원의 그걸 일을 해서 영화감독이 그 다음 작품을 해나간다 쳤을 때 또 3년 반에서 4년이 걸릴 텐데 35세 데뷔한 감독은 40이 됩니다. 그죠? 그때 또 연출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두 번째까지 만들어 버텼어요. 그럼 또 45세가 되겠죠. 그때쯤 앞에 두 작품으로 인해서 공정한 보상이 조금이라도 나와야 네 번째 작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번째 작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개인적인 사정 좀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영화아카데미를 나왔는데 오늘 이제 끝나고 이렇게 일정상 그 한국영화아카데미 40주 다큐멘터리 찍는데 후배 감독님이 나보고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서 왜 마냐? 그게 뭐라는 줄 알았어? 이 정도 버틴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 버틴 존재로 제가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합니다. 그럼 한국영화아카데미가 봉준호 감독님은 뭐 대단한 영화학교라고 소개가 되어 있지만 그 봉준호 빼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저만큼 버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산업의 본질이니 지금 진입 단계에서부터 좌절감을 안겨주고 그 과정 속에서도 보상을 못 주는 산업이니 아무도 영화를 안 하는 거죠. 그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스텝으로 보는데 스텝은 5년만 일하면 월 천 이상 벌어요. 드라마 쪽도 일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한테 영화를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스텝을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영화연기는 연봉이 1,800, 스텝들은 월 1,500. 거기에 답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이 기형적이다. 아, 그 반드시 감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느냐? 아, 그런 제가 부적절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산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산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그 머리 화해서 나이도 이렇게 막 영철 못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지만 생각을 했어요. 저번 주 금요일날에 30년 한 저와 18년 한 모 영화감독님과 떠드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가 왜 우리의 문제는 있죠. 하나 딱 엄마 말을 안 듣는 건데 엄마 말을 안 듣는 거는 이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저 세대는 이제 이 고생을 하는 세대로서 그때는 연봉이 조연출 연봉이 200만 원이던 시절인데도 다 겪어와서 힘있게 무식하게 달려왔지만 지금 세대한테 그거를 요구하면서 꼭 영화감독이 되어라라고 어느 누가 이 자리에서 어느 누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프랑스 아까 뭐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프랑스에서는 영화감독이 계약을 할 때 기술자로서 감독 계약서하고 작가로서 계약 감독서를 따로 씁니다. 그리고 감독이 만약에 시나리오를 썼다면 시나리오 작가 계약서 또 따로 쓰고 거기에 대사 추가 자기가 해서 썼다면 대사 작가 각색까지 했다면 해서 계약서를 여러 장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에서 아까 특약이라는 이유로 특약을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웬만한 게 다 넘어가는 형태라면 프랑스는 반드시 특약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도 우리하고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 우리나라 이런 계약관에 또는 특약의 문제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계에서는 사실 그 제작 계약 할 때 그 사실 그 계약을 쓰자고 얘기를 꺼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계약서를 쓰면 좋죠. 변호사는 계약서를 많이 쓰면 쓸수록 좋습니다. 제가 많이 써드리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런 것 없이 뭔가 그 쓱 지나가고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나중에 뭔가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죠. 이거 다 알만하신 분들이 제작사랑 계약서를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도 없이 놔뒀고 그게 현행 저작권법에 의해서 권리가 넘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인식하지
이제는 좀 인식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서 아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지금 사실 저는 뭐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콘텐츠가 정점에 왔고 사실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점을 찍는 과정에는 사실 저처럼 엔터테인먼트나 콘텐츠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은 사실 저도 일이 많았죠. 일이 많았는데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요.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웹툰이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스태프분들이든 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어느 정도의 그 정점을 찍는 거에 대한 대가를 가져가신 것 같은데 유독 못 가져가신 하나의 그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이 감독협회나 이런 데 주장하신 내용이, 당장 나한테 뭘 달라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제가 뭐 스태프분들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때문에 일하면 바로 돈을 받지만, 일한 거에 대해서 뭐, 그거는 난 모르겠고, 그게 나중에 잘 되면 달라는 거잖아요. 네. 아까 프랑스 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비례에서 적절한 보상을 달라. 물론 그 비례를 어떻게 비례시킬 건지, 적절한 게 얼만큼 적절한 건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그거는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프랑스에서 한 것처럼 그거를 뭐 당사자끼리 어느 정도 정할 수 있거나 아니면 법원이든 이런 사법기관에서 어느 정도 통제해 줄 수 있거나 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되고 있는데도 잘 따라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도 어디예요? 그 음악 좀 잘 되고 있잖아요. 저작권료 얼마나 잘 받고 있습니까? 거기도 다 저작권료 여기서 틀면 얼마, 여기서 틀면 얼마, 몇 프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왜 여기는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프랑스의 경우는 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프랑스의 뭐 프랑스 영화 인정받는 그 조건 중에 뭐 제작 승인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작 승인을 받을 때 기초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가 주요 작가들과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EFSA, RCA라는 그 공보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내용을 리크베송이 얼마를 주고 계약을 했는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한 장씩 이었는데 좀 비싸긴 한데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대단히 투명한 형태로 산업구조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벌어도 다시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손 교수님께서 이런 뭐 분야, 이 한국 영화의 제작 반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계약 반응에서 연구하시면서 이렇게 느끼셨던 아까 못 소개해 주신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 고민하고 잠시 받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뭐 양도관행 분을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영화 일을 하신다면 아마 익숙한 반응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저작권에 대한 논의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약 10년 전부터는 워낙 거대한 대기업 투자 배급사들이 이제 그 큰 힘들을 발휘하니까 상대적으로 영세한 제작사들을 보호해야 된다, 스태프도 보호해야 된다 하면서 그때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노력이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 과정은 굉장히 지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모든 단체들과 협력을 했어야 됐고 결국은 협의가 잘 안 돼서 그 문화체육관광부나 영진이의 이름으로 발표되지 못하는 게 계약서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감독조합 그 계약서도 감독조합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볼 수 있죠. 근데 그 계약서들이 보면 저도 아마 자료를 잠깐 적어놨는데 결국은 현행 저작권법을 따른다는 말이 꼭 뒤에 들어가 있고요. 물론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 그 더 전에 계약서부터 제대로 쓰지 않았던 관행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서를 쓰는 것부터가 중요했죠. 불과 10년 전, 20년 전에도. 그래서 그 계약서를 통해서 그래도 꽤 많은 것들이 과거에 비하면 명확해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저작권과 관련된 어떤 그런 혜택까지는 안 되겠지만 권리를 찾기는 힘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법상으로 양도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투자 개발 계약서 같은 경우도 표준 계약서 같은 경우도 보면
제작사와 투자대급사가 계약을 할 때 그 저작재산권의 경우 공동 소유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현실적 그만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죠. 아시다시피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몇몇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특약을 통해 다 양도를 하거나 혹은 양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의 그거에 준하는 분배 계약 내용들이 들어가죠. 물론 이런 표준 계약서도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 그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한 어떤 펀딩들이 이루어진다거나 어떤 지원을 받으려면 역시 우리나라에도 표준 계약서를 사용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표준 계약서를 사용을 하죠. 그러나 또 역시 그런 어떤 결국은 저작권법에서 애매하게 적혀 있는 부분들과 더불어 양도 관행, 오랜 양도 관행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우리가 협의해서 되면 참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최소한의 어떤 법적인 명확한 어떤 그 가이드 제시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금 송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감독 표준계약 책임 연구를 제가 2012년에서 17년까지 거의 한 5년 가까이 했던 사람이고요. 당시에 그 추가 보상 관련된 문구를 집어넣으려고 제가 공부하는 바탕이 프랑스였기 때문에 프랑스의 사례를 가능한 거예요 라고 끝없이 주장했으나 십자포화를 받고 결국 그 문구는 빠지게 됐었고요. 최초의 영진위에서 우대를 해서 시작한 연구였고 최종적으로 문체부에 이렇게 동의를 받고 공표할 계획이었지만 이 현장에 계신 뭐 투자배급사 분들하고 공청회 같은 걸 하다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영진에서 손을 놓게 됐고 감독조합이 이제 용기 있게 그것을 발표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의식이 있다면 그러면 나이 순으로 젊은 친구에게 먼저 잠깐만 혹시 더 젊으시다면 먼저 기회를 아닙니다. 네. 네. 우선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감독님, 어르신들, 변호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감독이 다른 이제 뭐 스태프분들이나 뭐 제작자분들에 비해서 좀 보상을 많이 못 받는다고 말씀해오신 계신데 그러면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가 조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언제인가 왜 그렇게 됐는지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이제 스태프분들도 또 많은 대우를 못 받으셨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 표준 근로계약서 이런 것으로 많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계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감독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있고 애초에 처음부터 왜 그렇게 그런 대우를 받았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독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 앞으로 영화 일을 하실 겁니까? 네. 감독 쪽을 바라시는 거예요? 스태프 쪽을 바라시는 거예요? 감독 쪽을 자, 지금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영화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결심했어요. 오늘 7월 2일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우선 직접 현장에서 일을 배우면서 나간다던가 학교, 대학원 이런 데 가서 그거 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시나리오를 시나리오를 몇 년 만에 끝날까요? 제가 해주는 작품 같은 경우는 길면 2, 3년 그러면 본인이 지금 시작해서 감독이 몇 년 돼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이 좋으면 30대 중반 지금 스텝 트랙으로 가면 내일 당장 현장 가면 카메라 가방 드는 순간 월 300이에요. 근데 감독은 지금부터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 생각해보세요. 몇 년 뒤에 될지도 모르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영화부 관리를 해서 대충 감독이 되는 시기를 34세에서 37세로 봅니다. 그러면 20살에 영화과를 들어간 나이가 어떤 사람이 35세까지 15년을 노력해서 겨우 영화부에 되는데 데뷔 연출량 5천만 원이야. 그걸 왜 해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거기서 또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들 요즘 민성함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기술을 받으면 통장 월 300을 봅니다. 그러면 제가 저도 영화과 선생을 해봐.
같지만 지나치도록 어디를 할까요? 스텝을 해라. 왜 감도를 하려고 그러니? 제가 제 입으로 그렇게 했어요. 나 때는 도제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였지만 지금 왜? 스텝을 해라. 촬영 포커스 플로가 1,5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촬영 감독 말고. 7년만 하면 어느 길을 선택하겠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술은 월 단위로 해결이 된다니까요. 정산이. 여암동의 일을 어떻게 월 단위로 정산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 작은 각도에서부터 시스템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방금 감독님이 지금 오늘 이야기에 계신 선생님들은 굳이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아까 농담처럼 말씀했습니다만 이 연구자도 이 감독하고 대단히 유사합니다. 20년 동안 넘게 대학에 투자를 했는데 교수가 될지 안 될지는 절대 알 수 없고요. 교수가 되기 전까지는 교수가 돼도 심지어 박봉이 시달리고 나의 연구의 창작물은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나 다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뒤집어 쓰고서라도 감독이 되겠느냐 라는 이 문제의식을 지금 분명히 문제인 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변호사님께서 여기 추가하실 대답이 있으신가요, 혹시? 법대 교수님들은 똑같으시죠? 법대 교수님들. 그 뭐 15년 동안 이제 뭐 석사하기도 뭐 박사 한번 하고 외국도 한번 갔다 오시고 해서 뭐 요새 안 나갔다 오면 잔 어려우니까 갔다 오시고 해서 15년, 20년 해가지고 이제 법대 교수 뭐 교수님 될 거냐 아니면 당장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 시험 보고 하고 한 서초동 가면 어쨌든 500만 원 받잖아요. 뭐. 그거를 포기하고 서초동에 가서 하면 30살 정도면 이제 변호사가 될 수 있겠죠. 본인 좀 노력을 하면. 근데 그 교수님은 35, 40이 돼도 교수가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거랑 이게 와닿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를 치는. 네. 제가 추가 저분과 저사의 각도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생각이 금방 들어서 말씀드리면 근데 이 작은 개인의 어떤 취향을 선택 각도가 결국 한국의 영화사는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표본조사를 감히 사실 해봤으면 생각을 하는데 영화감독자니까 기존 감독들은 조사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영화과 신입생을 대비해서 퍼센테이지 조사했을 때 영화감독 트랙을 선택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일까? 저는 7%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는 이제 사라질 거라는 거죠. 네, 서 교수님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제가 지금 디테일까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답을 해드리면 제가 여기 오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만들어온 표준계약서가 지금 좀 도제식이기도 하셨지만 원하는 스태프들이 제대로 그 전혀 돈 받지 못한다거나 거의 밤 새면서 작업하는 도 많았고 해서 처음 개선은 굉장히 급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대한 처음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감독급들은 오히려 제외가 되는 그래서 그 이번에 뭐 제 주변의 감독님들 보시면 추가 출연 기회가 된다 하면 감독급들도 오히려 뭐 딱히 선을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어떤 그 지출할 것도 없지만 오히려 스태프급들은 뭐 추가로 계약서를 써야 되고 어떤 거기에 대한 그 급여가 나가야 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그렇게 된 상황이죠 지금 현재. 실은 오늘 취재하고는 썩 많지 않습니다만 불편한 진실에 해당하는 내용은 감독님들이 제작자인 것도 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아까 손 드신 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질문하셨는데요. 왜 질문하냐고요? 아니, 우선 하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 여기 마이크 좀 건네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아까 제작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비자, 촬영 비자 발급받는다고 했는데요. 이 주체가 어디인지 궁금했고요. 또 그 프랑스 국무원 결정 1 여기서 보면 전문 작가 연맹이 들어 있는데요. 요것 이 연맹이 이 지금 프랑스 영화업에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요 단체도 좀 궁금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것에 관련한 뭐 깊이는 연구를 한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연맹이 프랑스를 대표
이 창작자를 대표하는 연령은 아닙니다. N분의 1인 거예요. 뭐 40분의 1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프랑스는 모든 이 승인이라든지 관련된 것을 국가가 담당을 하는 약간 국가주의적인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거기에 CNC라고 하는 프랑스 영화 동영상 센터라는 곳에서 제작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상영 발급 비자라든지 모두 관할하는. 우리로 따지면 영진이, 컨진원, 뭐 방송위 다 주는 거대한 기관입니다. 네? 정부 단체 행정. 그렇습니다. 네, 공무기관입니다. 네, 아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 주신다고 손 드신 뒤에 선생님 말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일부 진행 것도 영화국가의 유도입니다. 지금 자원봉사, 자원봉사님도 그렇고, 감독을 꿈꾸시는 분들이 지금 도대체 이 상황이 왜 이런 것이냐 라는 오늘 너무 궁금해 하셔가지고 오기환 감독님은 이제 그 직업에 구조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답변을 주셨다면 이제 저는 좀 다른 측면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 저작권법 개정 운동을 3년 벌써 2019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을 꼭 해야겠다고 결정하게 된 계기가 2019년에 도쿄에서 이제 그 세계 창작자 단체들과 그 특히 영상 업계에 있는 작가 감독 단체들과 그 연대체가 발족하는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서 아르헨티나 감독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르헨티나에서도 이제 정당한 보상과 관련된 법제가 2000년대 감독들에게 2000년대 초반에 그 시행이 시작됐는데 그 법이 발동하기 전과 아르헨티나의 감독님들은 그 법이 발동하기 전에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법제도가 반짝하고 발동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그것에 엄청난 영향을 받으면서 상황이 바뀌는데 지금 한국영화 스태프들이 한 달에 연봉 200만원, 저는 5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연봉 이걸 기억하는 것은 오직 감독들 뿐입니다. 영화 스태프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운동과 사회적 요구가 법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냈고 그것이 안착한 이후에는 그 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영화 감독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스태프들의 처우가 굉장히 너무 부실한 환경에서 시작했을 때 감독들이 감독들의 처우를 먼저 말하지 못한 시간을 보낸 뒤에 이제 스태프들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떤 법제도를 보유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좀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시간에 다다른 것 같고요. 여기 계신 영화 관계자분들과 시민 여러분이 저희의 요구에 좀 많이 동의해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좀 개선하는 법제도가 마련되고 그것이 명확하게 발동하면 지금 영화과 학생분들은 이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독님. 네, 예. 제가 도시를 인정하고 조사형을 좀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 짚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과 해서 프랑스법을 하는 이유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스멀스멀 왜 헐리우드 이야기를 안 하지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헐리우드는 산업이거든요. 산업이고 거기는 보조가 있어요. 노조가 힘이 셉니다. 최근 기사 보시면 시나리오 적과점이 파고라면 그 산업이 안 돌아가요. 근데 한국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게 산업이겠습니까? 자영업자의 연대 같은 거예요. 산업 자체가. 근데 바탕에 비해서 위대하신 봉준호 감독이 또 나오고 이러면서 산업처럼 보일 뿐인 거죠. 그죠? 대한민국의 제일 큰 영화 제작사로도 가봐도 카카오 회실보다 작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열악한 사람인데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셔가지고 사람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산업 자체가 아닌데. 이건 물론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누가 대한민국 영화 산업은 한국의 피자 산업보다 더 작다고 누가 그러는데 이건 정확하진 않지만 비유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사례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따로 끝나고 디테일한 데도 다시 추가로 드릴 걸 약속드립니다. 네, 벌써 시간이 얼추 금방 지나가셨죠? 네, 마지막으로 방금
감독님은 마지막 말씀이라고 저희가 정리하고 두 분 발제자님 마지막 발언 듣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아는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감독님께서 되게 많이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 여러분은 사실 비교가 안 되는 시스템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정기적으로 그 노동조합, 노조와 협약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시나리오 작가협회가 지금 파업 중이지만 감독조합도 이미 다 협약들을 했고요. 아마도 이제 정기적으로 그 보상 비율을 높여달라든지 또 새로운 어떤 이슈가 등장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협약들은 아마 계속 내정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미국을 따라가는 건 사실상 굉장히 힘든 일일 거고요. 그래도 법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 보호 어떤 최소한의 보호 언급조차 없는 것부터 이제 일단은 바꾸자라는 차원이니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영화 보면서 감독의 의도가 뭐야. 이거 만든 사람이 굉장히 고생했겠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뭔가 영화가 대박이 나면 사실 제작사까지라도 돈이 오면 다행이죠. 제작사까지도 못 오고 투자자들까지 머물거나 혹은 OTT에서 머물거나 사실 이런 현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좋은 해결 방안들이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작권법에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영화 업계 마찬가지인데 영화 업계에도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작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통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도와주시는 분들 있고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다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도 이제는 스태프분들의 관점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제작사분들 만들어 보면 제작사에서는 스태프분들 돈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네, 하세요 진짜. 네, 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 만드는지 옆에 혹시 들잖아요. 네, 그게 거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 퍼즐이에요. 만들기 어려운 퍼즐인데 그 중에 부족한 부분들 어쨌든 끼워서 맞춰야 그래야 우리 영화가 상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족한 부분 중에 지금은 가장 취약하다고 보이는 부분을 좀 채워보자라고 얘기하는 자리가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제 문에서 이제 프랑스의 뭐 저작권법 뭐 92년에 만든 비례보상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프랑스에서는 모두가 동의해서 그 법을 만들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들이 그 법을 만든 시점이 92년이었고 그것이 정당하고 적절하고 뭐 비례고 뭐 해서 정말 큰돈 벌면 당연히 창작자들에게 큰돈 돌려줘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이 나오기까지 또 30년이 걸린 겁니다. 우리는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누군가가 영상물로 영화로 큰돈을 벌었다면 당연히 창작자도 큰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